자, 저는 좀 늦어서 채비를 하는 찰나에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꼬맹이씨, 저는 내림이라 이번에는 얼굴을 꼭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집앞 냇가에 사자가 살까 4편을 찍으러 우리 꼬맹이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꼬맹이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차가 많이 흔들리네요. 자, 그러면 현장으로 가서 정말 사자가 살지 4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좀 늦어서 채비를 하는 찰나에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붕어인지 잉어인지 모르겠는데, 네, 사이즈가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꼬맹이 씨, 네, 한 33, 4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힘을 쓰네요. 째까는 게. 오늘 뜰망도 안 갖고 오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아, 그 대 안다요. 대 안다. 제가 해보니까 대 안다더라고요. 자, 문제는 이제 제가 문제인데요. 저는 내림이라 예, 한 33, 4 허리끝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문제입니다. 아,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네, 고놈입니다. 드디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찌는 대략 한 6목하고 조금 더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비가 와서 출조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도 늦게 끝나고 왔기 때문에 출조할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한 오늘은 또 바쁘게 나온다고 뜰망, 살림망 아무것도 준비 못했습니다. 거의 뭐 100% 잡으면 방생인데 방생하기 전에 채비가 안 터질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무식하게 언밸런스하게 채비를 했습니다. 2.5 원줄에 0.45 목줄.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 온 끝이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과연 입질이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이거 받아 먹은 것이 잉어인 것 같은데요. 줄을 2.5줄을 써서 버티고 있는데, 아, 이거 또 첫 수에 쓸데없는 고기, 손님 고기가 빅 사이즈로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얼굴을 꼭 보여드. 우와, 대부러진다. 아, 이거 낚싯대 비싼 건데 부러지면 안 되는데. 우와, 대부러진다. 아, 이거 낚싯대 비싼 건데 부러지면 안 되는데.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오히려 터진 게 낫다. 야, 우리 꼬맹이가 터진 게 낫답니다. 비싼 낚싯대 풀어먹는 거보다 터진 게 낫다. 아, 안 터졌습니다. 바늘에서 빠졌습니다. 역시 미련 없는 바늘을 쓰길 잘한 것 같습니다만 뭔가 찝찝합니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낚싯대의 장점이자 단점이 좋습니다. 자, 저도 첫 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내림을 또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해서 또 예전처럼 반응 속도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여튼 현재는 미약한 입질에는 챔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현실인데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잡아갔습니다. 아, 잔챙이 부어네요. 드디어 이 동네 주종 씨알 4치, 5치 정도 되는 게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 녀석이 건드렸나 봅니다. 자, 금일 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안 보여요, 고랭이씨. 오, 얘도, 예, 37.5 나옵니다. 4자가 없군요. 예, 우리 동네 냇가에는 4자가 없나 봅니다. 오, 가만있어, 가만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가만있어, 가만있어. 성격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동네 보기가. 양반도, 얘도, 얘는. 얘는 덕장이네. 36 정도 나오고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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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한 마리 더 있나? 응. 한 마리 더. 이건, 네. 아, 상처 있는 고기, 제가 잡은 고기입니다. 제가 잡은 고기가 제일 작습니다. 어찌 저는 이 모양일까요? 얘는, 이쪽 고리가 기네요. 제가 33.5.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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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가만히. 왜 이렇게 작았니? 가만히. 아이고, 사진 좀 찍자. 뒤집어 지금. 잠깐만, 알았어. 사진 찍고 보내줄게. 기다려. 알았어. 얌전히. 자, 고기가 까불 때는 눈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나도 찍을까? 너도 찍으려고 찍어. 아빠가 보내줘.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고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자가 잡는 그날까지 까불지 마시고 손 치우세요. 사자가 잡히는 그날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